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일단은 IT 부품, 휴대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 관련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차세대 폴더블 폰이죠. 갤럭시 G 플립 4라든지 G 폴드 4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인도, 동남아, 그다음에 중남미에서 상당히 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애플, 구글, 화웨이 같은 이제 업체들도 지금 이제 프리미엄 폰으로 지금 계속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갤럭시 G4 시리즈 판매 실적이 이제 G3 시리즈보다 월등히 좋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인도에서는 1.7배, 동남아에서는 1.4배를 좀 기록을 하면서 빠르게 지금 물량이 소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가 좀 어떻게 보면 동남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인데요. 여기서는 전작 대비 지금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었다라고 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9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죠. 지금 브라질, 멕시코 같은 중남미에서도 전작 대비 1.5배 판매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도 2배 이상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지금 실적을 올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전 판매가 약 97만 대가 지금 이제 기록이 됐는데 전작 92만 대를 좀 이미 기록을 뛰어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그다음에 11월에는 중동, 아프리카 일부로 지금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모든 섹터와 그런 것처럼 이제 IT 섹터, 특히 휴대폰 관련돼서도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유축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 14 시리즈를 좀 발표를 했고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다음 달에 신형 픽셀 폰을 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휴대폰 쪽에서 프리미엄 시장은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애플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 14 기본형과 아이폰 14 프로형이 있는데 지금 아이폰 14 프로 생산 라인이 지금 상당히 증대되고 있다라는 좀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본 모델인 아이폰 14를 아이폰 14 프로로 지금 전향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이폰 14 출고가는 지금 799달러인 대비해서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는 999달러로 지금 200달러가 더 비싼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폰에 집중을 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수요가 좀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폰 14 초도 물량이 한 9,300대 정도가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 13 같은 경우가 8,200대였기 때문에 15%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아이폰 14 같은 경우도 지금 신기록을 달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아이폰 14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에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부터 지금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10월 7일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폰 14 프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판매량이 좀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어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실적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좀 위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IT 부품 특히 휴대폰 섹터 관련돼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빠르게 늘어난다라는 점에서 IT 부품 쪽은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을 이길 만한 종목 어떤 것 선정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스마트폰 업종 중에서 가장 이제 최선 호주로 저는 이제 BH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최대 실적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4,3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590억 정도가 좀 추정이 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북미 고객사죠. 지금 아이폰 쪽에 지금 고객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빠르게 수혜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BH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북미 고객사 상위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거의 뭐 70에서 80% 정도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낙수 효과도 분명히 기대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분기 최대 실적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볼 때는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최대 실적이 계속 이제 경신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년 연속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회로 기판뿐만 아니라 지금 고객사 쪽에서 태블릿 향 매출도 조금씩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스태폰 관련된 쪽에서 가장 대장주로서 보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실적이 빠르게 늘어나지만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7.4배, 퍼는 7.4배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좀 올라오다 살짝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8,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H의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해볼 만하고 38,000원대까지 보자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